하모니 멜로디. 오랜 시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멜로디와 포시즌 스타라이트 스위트 조기 완성. 전 세계 1위 뮤지컬 리틀 프리마 돈나. 우리 모두가 만든 곡이야. 당당하게 나가. 왜 기죽어 있어? 울스가 너희 노래를 따라 부를 수야 있겠지. 하지만 그 노래에 담긴 노력까지 베낄 수 있을까? 저게 무슨 우정이야? 그게 왜 우리 거야? 야, 어? 뭐? 야, 채나라 빨리 안 일어나! 오늘도 지각이라고! 안녕하세요. 샤이닝스타에서 진 역할을 맡고 있는 엄상현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을 만나다니 정말 정말 기쁘네요. 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 반가워요. 네, 진은 차세대 뮤즈를 찾으러 떠돌다가 나라의 집에 하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나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라에게서 뮤즈의 가능성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라를 최고의 가수로 만들기 위해서 고된 연습과 그리고 또 독설도 마다하지 않는 좀 까칠하지만 아주 잘생긴 매니저입니다. 아, 네. 러브라인 있죠. 네. 그리고 라이벌도 있습니다. 현우라고 하는데요. 아니, 잠깐만. 내가 왜 그 녀석 얘기를 하고 있지? 나라와의 그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우리 셋이서, 아니 셋이 아니지, 막 툭탁거리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오늘의 참견은 여기까지. 그럼 참견은 여기까지. 남한테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으면서도 필요한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아주 현명한 매니저랍니다. 아, 저는 팀도 팀이지만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우, 부끄러워. 전 헤라 팬이에요. 와, 헤라짱, 헤라짱. 아우, 부끄러워. 에피소드. 이건 제작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인데요. 저희가 녹음을 다 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데 팀을 나눴어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들 팀, 그리고 우리 그 젊고 파릇파릇한 우리 여자친구들 팀, 이렇게 학생들 팀, 이렇게 팀을 나눠서 선생님 팀이 먼저 하고 바톤 터치를 하고 수고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팀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팀에 있어요. 그래서 진과 우리 나라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애틋하게 녹음실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루어질 듯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녹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에피소드랄까? 그렇네요. 스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땀과 노력, 그리고 나처럼 능력 있는 매니저를 만나야 해. 과연 뮤즈 트로피는 어느 팀에게 돌아갈까요? 샤이닝 스타 본방 사수! 여러분, 많은 응원 바랍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